두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퀘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퀘이전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퀄로서 연결되고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x represent any number. 그러니까 x가 어떤 숫자든지 될 수가 있다는 말은 이게 x가 변수란 말입니다. 변수의 정의가 represent any number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겠습니다. 3 less than twice a number is 15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여기가 주어이고 술부입니다. 술부에서 동사는 is이고 보는 15죠. sv 그리고 c가 있는 문장인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2x-3 equal 15이 됩니다. 15이 문장의 끝에 있고 여기 수학적인 표현에서도 문장의 끝에 왔죠. twice a number 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왔고 그리고 3 less than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장의 앞에 있는데 중간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3가 됐죠.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과 수학의 어순이 좀 다릅니다. 한국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수에 2를 곱하고 셋을 빼면은 15가 된다. 그래서 한국의 어순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영어 어순과는 좀 다르게 되죠. 수학식이. 수학식이 한국에 더 적합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것도 문장이고 이것도 문장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표현된 문장이고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라크, 이란, 뭐 그리스 이쪽 나라에서 쓰던 숫자로 표현된 문장이죠. 둘 다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숫자를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X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숫자 모든 종류의 숫자가 도메인 그리고 equa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value를 solution 또는 루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솔브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한 솔브의 과정은 equivalent equation의 시퀀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왼쪽 편에 있는 이 식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과 equal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것을 우리가 대주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아집니다. 그럼 2x-3 더하기 3 equal 15 더하기 3 그래서 equal이 그대로 남아있죠. 따라서 2x equal 18이 되죠. 그래서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계속. 그것을 equivalent equation라고 합니다. 같은 동등한 equation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져서 x값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과정을 a sequence of equivalent equation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러한 equation은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퍼티가 있느냐니까 properties of equality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addition이고 둘째는 subtraction 세 번째는 multiplication 네 번째는 division property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이러한 equ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equal 기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equal 기호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
양변에 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equal 기호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equality식의 속성입니다. 이건 타고난 거죠. 이 식의 타고난 천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유전자에 들어가 있는 각인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EX-3 equal 15이라고 하면은 같은 것인 3을 플러스 3을 양변에 더해주더라도 equal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죠? 거기에 EX equal 18에서 이것을 둘 다 2로 나눠주더라도 X equal 9으로 equal 기호가 계속 유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동등한 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동등하냐 하니까 이 식의 의미와 이 식의 의미와 이것과 이것은 의미가 사실상 같단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하니까 식을 이 네 가지 속성에 기초하여 식을 단순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앵글 A. 이건 앵글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앵글 A는 앵글 A의 컴플먼트보다 6이 더 많습니다. 6이 더 많은데 그냥 6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앵글 A의 두 배보다 6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앵글 A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앵글 A의 컴플먼트가 있고 있는데 앵글 A의 컴플먼트는 앵글 A보다도 두 배에다가 다시 6을 더한 값이란 말이죠. 컴플먼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각인데 두 각의 합이 90이 되는 것을 컴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앵글 A가 10도다 그러면은 앵글 A의 컴플먼트는 80도가 되죠. 왜냐니까 합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이 내용을 지금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을 수학으로 표현하면은 숫자와 변수, 즉 아라비아 문자와 그리스 문자 등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x와 x의 두 비 한 데에다가 6을 더한 값을 다시 다 합쳤을 때 이것은 90이 된단 말이죠. 이 문장을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 둔 겁니다. 바꿔 둔 거죠. Transl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동원을 하면 됩니다. 일단 X와 EX는 더해서 3X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양쪽에서 6을 빼서 이렇게 되고 거기서 양쪽에서 3을 나누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X는 2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의 컴플먼트는 62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과정은 방금 봤던 어떤 property of equation으로서 이해가 되지만 X 더하기 EX가 왜 3X가 되는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았죠. 이 부분은 이어서 왜 X 더하기 EX가 3X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당연히 다 알고 있죠.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X 더하기 EX가 왜 3X가 되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답변을 하지 못할 겁니다.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6x-3의 절대값이 15다.
이것을 프로바라 말이에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식으로 equivalent한 equation으로 표현하라 말입니다. 뭔가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equation을 가장 단순한 형태의 equivalent equation으로 바꾸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equivalent equation은 뭘까요? X는 뭐다 하는 거겠죠. 그럼 이것을 X는 뭐다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값 15는 절대값 마이너스 15와 같고 이것은 그냥 자연수 15와 같습니다. 따라서 6x-3은